What's up?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에는 좀 재미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달 전인가요? 로즈가 이제 심플 사이퍼라는 곡을 올리면서 그게 반응이 꽤 좋았잖아요. 저도 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베트남 래퍼들이 자신만의 리믹스 버전의 심플 사이퍼 음악들을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약간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있는 댄스 챌린지 같은 그런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좀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오늘 두 편의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래피털, RPT 오리진, 그리고 RPT 제이슨 딜라가 함께한 심플 사이퍼. 여기 돈잔 사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해보니까 심플이더라고요. 이거랑 이더케 심플 사이퍼 버전을 두 개를 들어볼 겁니다. 뭐 가사도 몰라요. 이렇게 텍스트가 있어야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느끼고 제 생각으로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그냥 좀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댓글로 나는 누구의 벌스가 더 좋았다 이런 것들 뭐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RPT 오리진과 RPT 제이슨 딜라가 함께한 심플 사이퍼 비디오부터 먼저 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제 이게 중독적이라서 귀에 이거예요, 루비. 좋습니다. 요즘 래피털 계정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좋아. 저는 오리진 버스를 들어보면 펑키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통통 튀기는 핑퐁 같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우면서 하드한 플로우를 가진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이에요. 제이슨 딜라는 그 낮은 톤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뱉는 게 또 인상적이네요. 저도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누구의 벌스가 듣기 좋은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가사는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은 지더키의 심플 사이퍼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플로우와 바이브만 듣고 누구의 벌스가 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재미로 봐주세요. 뭐 가끔 댓글에 뭐 네가 얼마나 더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또 어떻게 리믹스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목소리가 죽인다 진짜. 오우. 부드럽고 묵직한. 되게 플로우가 안정적이에요. 그게 원래 지도키가 잘하는 거였지. 야, 극도의 차분합니다. 오 마이 갓. 오,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거 너무 잘하잖아. 와. 래피탈의 오리진, 제이슨 딜라, 지더키까지 3명의 래퍼의 벌스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벌스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겠고 또 개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어 랩을 듣고 야 플로우 좋고 바이브 좋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저는 지더키의 벌스가 너무 좋았어요. 부드럽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비스트로 변하는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멋있었고 일단 목소리 자체가 그 뭔가 압도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은 저는 오리진 벌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리진 같은 경우는 지더키랑 반대로 좀 펑키하죠? 가볍고 약간 성룡이 치권하는 그런 느낌으로 플로우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듣는 것도 약간 재밌었고 제이슨 딜라의 벌스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제이슨 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더키랑 약간 비슷했어. 약간 스테이러블한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전 제이슨 딜라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지더키 같은 경우는 목소리로 압도하는 것도 있고 뭔가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기교 같은 것들도 화려한 기교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 이러니까 래퍼들이 요즘 이 심플 사이퍼로 챌린지 비슷하게 이제 자신의 벌스를 업로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현상 같아요. 재밌는 현상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래퍼들도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나는 이 비트에서 내가 이 비트에다가 가사를 쓴다면 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라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올림픽 경기 즐겨보듯이 여러분들도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